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어젯밤에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요,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요, 짤짤이 논란, 이게 사실은 딸딸이 치러 갔느냐, 김남국 의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 발언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당원권 정지는요, 민주당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요, 제명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처벌입니다. 이 당원권 정지 처벌을 받게 되면요, 당직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무슨 당직을 갖고 있었다, 당대표였다, 당대변인이었다, 당에 모였다, 이런 것 다 자동으로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격정지 기간 동안 6개월이죠.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밤 9시가 넘는 이 5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회재 의원이요, 윤리심판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크게 이렇게 중징계를 내린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회의 온 그 민주당 법사위원 그 온라인 회의에서 그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강욱 의원이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의 딸딸이 발언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그 다음에 뭐 최강욱 그 지지자들이 그 최강욱의 그거를 밖에다가 유출한 그 유출자를 색출해내서 응징하자,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으로 인해서 당내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이다. 최강욱은 어제 그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소명을 했으나 그 자신의 그 딸딸이 발언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김혜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심판원 그 위원들 사이에 만장일치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일한 사실을 확정지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그러니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다수가 동의 거기 했다는 거고,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최종적으로는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정도 만장일치고 징계수위 결정도 만장일치로 됐다라는 거고요.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소위를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인 피해자들, 그 회의 석상에 있었던 민주당 여성 보좌진들 직접 조사도 했고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에서요, 최강욱의 이 문제의 발언 관련해서 23쪽에 달하는 아주 거의 완벽한 사실관계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이제 공유되면서 윤리심판은 전체 위원들 사이에서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최강욱이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끝내 그 딸딸이 발언을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계속적으로 가했다, 이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수위 결정, 그 양정이라고 하죠. 양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뭐 개전의 정이 좀 보인다 해갖고 좀 양정에 좀 감안했을지 모르겠는데, 끝내 부인하면서 그 문제의 발언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을 더욱더 2차 피해, 2차 가해, 뭐 이런 것들도 고려됐다 하는 거예요. 최강욱은요, 이걸로 이제 어제로 이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국 아들에게 그 법무법인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 이걸 떼어준 혐의로 지금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징역형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의원직은 상실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은 상태예요. 지난달 5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최강욱 그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 8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이제 확정된 거고요. 대법원에서 특히, 대법원은 뭐 사실 심리하는 곳이 아니라 법리, 심리하는 거니까 이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리심판원 결정과 이 재판 이론에서 최강욱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이걸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윤리심판원의 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이 결정은 내일, 비대위원회, 민주당 비대위원회에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심판원은 독립적 기구라 그쪽의 의사진행 과정과 현재까지 조사된 정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인 나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비대위의 안건이 올라오면 표결 형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표결 형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찬반을 다투지 않겠다는 거죠.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더군다나 사실관계 확정과 징계 수위 확정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비대위원회에서 찬반으로 해갖고 표결하고 그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대로 추인을 하겠다. 이런 것을 사실상 그 시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 결과가 나오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저 개딸들, 양아들, 여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그 위원 명단, 8명의 실명이 적힌 그 명단이 여기저기 지금 인터넷 그 사이트라든가 커뮤니티 또 SNS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고요. 그 개딸들과 양아들이 그거를 공유하면서 명단 저장한다. 영원히 아웃. 문자 폭탄 보내자.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성향 그 인터넷 게시판 이런 데는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제대로 미쳐 돌아간다. 탈당 욕구가 올라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는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도륙낸다. 그러면서 개딸들도 패닉 상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이 당대표하고 최강욱이 최고위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철엄의 그쪽 지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최강욱이 투톱으로 앞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최전방 투톱에 싹을 잘랐다. 붕괴하고 막 뭐 하여간 행동에 나서자.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오히려 최종적으로 이런 내부 반발, 강성 팬덤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로 확정지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쇄신 그런 강성 지지층 팬덤에 포위된 포획된 그런 정당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 일반적인 감각과 상식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민주당이 거듭남 쇄신 혁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 반발은 어찌 보면은 이제 내일 비대위원회 결정에 장애물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촉진시켜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재명이 최근에 개딸들에게 문자폭탄이라든가 심한 욕설이라든가 무차별적인 공격 좀 자제해달라.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반발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비대위원회가 열리면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확정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최강욱이 이준석을 잡았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강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도 윤리위원회 개최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내일 저녁 7시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이 거기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그거를 받게 되면은, 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직무대행을 누가 하느냐, 아,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독립된 별개의 기구이고 윤리위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와 별개의 독립된 기구다. 그 운영도 독립적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독립성이 보장된 윤리위에 대해서 자신이, 원내대표인 자신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이건 사실상 이준석이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윤리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 논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상 이준석을 애둘러 당원 당규를 얘기했지만 애둘러 비판한 것이고,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당 최고위원회는 그걸 존중해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전에는 본인이 원내대표 끝내고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준석이 조기 사퇴해버리면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엉켜버리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게 징계를 받아서 조기 사퇴하는 거, 이거를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그 일부 분석도 나오고 여의도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딱 맺고 끊고 하는 것을 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이제 일말의 그런 의도하지 그 권성동 원내대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준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여지조차도 없어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이양이 윤리위원장이 18일에 토요일이었죠. 그 입장문을 내면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지 마라. 부적절한 윤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한겨레신문 인터뷰 이준석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이준석의 징계 수위 결정, 이 양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까 최강욱 그 사례도 마찬가지죠. 그 딸딸이 발언, 끝내 부인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징계 수위 결정에 무겁게 작용을 했다 하는 건데, 보세요. 최강욱하고 이준석은 이제 죄질이 다르죠. 최강욱은 성희롱 발언이고요. 이준석은 직접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증거인멸 교사 그것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최강욱은요, 문제의 그 딸딸이 발언을 끝내 부인했지만 사과문을 냈어요. 여하튼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분들께 사과드린다. 이 사과문을 냈는데 이준석은 그런 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없고 심지어 뭐 경고도 수용 못한다 뭐 하는 거고, 취임 1주년 그 기자회견 때는 내가 흑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흑화라는 게 이게 사람이 180도 확 바뀌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당대표직에서 밀어내고 뭐 징계를 때리면 그 인정하지 않고 아주 뭐 이상한 뭐 무슨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돌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상 공갈 협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준석의 양정, 징계 수위 결정에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측에서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윤리위가 뭘 갖고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이지 당원 당규를 제대로 모르는 건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요, 징계 사유가 이렇습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 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윤리위가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는가, 그래서 민심을 이탈케 했는가, 당의 위신을 훼손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3일에 경찰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교도소에 방문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다 경찰 수사로 이제 이준석의 그 혐의가 이게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 윤리위가 그걸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건 그 윤리위의 그 존재 의의와 이 기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는 오히려 그런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수사기관의 그 결론이 나기 전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올 수가 있다. 선제적으로 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이 최강욱의 당원권 자격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 최강욱보다 죄질이 훨씬 무거운 이준석. 그 다음에 혐의 사실 끝없이 부인하고 윤리위 활동, 윤리위 이 활동을 그 계속해서 회방 놓고 윤리위의 원활한 운영을 계속 방해한 점 이런 것들이 더 감안되면요 최소 당원권 정지 최강욱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그 멤버들도 바보가 아닌데 최강욱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인데 이준석에게 그거랑 비슷하거나 그거 밑으로 하게 되면 본인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무거운 뭐 제가 봤을 때 한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최강욱 징계 확정으로 이준석의 당대표직도 사실상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